안녕하십니까. 플러톤 교육구 학부모 여러분, 스텝, 커뮤니티, 그리고 학생들. 어제 보도된 학교 휴교에 관한 주지사의 기자회견과 토니 서몬드 주 교육감의 서신을 따라 저희 플러톤 교육구는 올 학년도 말까지 휴교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를 하였지만 학생의 학습과 배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양적인 필요를 돕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4천 개 이상의 식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다음 주 이런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전문 상담자, 정신건강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드립니다.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플러톤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Distance Learning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여러 방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FSD 360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 예를 들어 케일러 목사님, 그리고 여러 레스토랑들, 음식 지원을 한 여러 레스토랑들, 우리 스텝들, 영양부 담당 스텝들, 전문가들, 셀 수 없는 여러 리더들과 교육부, 교육 서비스의 멤버들, 학교 관리인들, 버스 운전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플러톤 교육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K-8 학교인 Fessler 그리고 비추드에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데라비스타, 니콜라스, 파크스 재학생들은 이 17개 학교 중 아무데서나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자료를 나눠주는 필수 직원은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각 학교 사무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임시 학교 사무실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상담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임시 학교 연락처를 통해 그리고 학교 교장의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열자마자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메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연락처를 음성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사무실 문에 학교의 임시 사무실 연락처와 교장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안내문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401 발렌시아 아베뉴에 위치한 플러톤 교육구 사무실 정문에서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학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등록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생 등록, 내년 등록지 패키지 제공, 제출 준비가 된 등록지 받기, 학군 내 전학 및 타 학군과의 전학을 포함한 등록 관련 서류 제공 등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 교육구 사무실에 오실 때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준비해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본을 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께는 필요에 따라 특정 등록 서류의 복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flutonsd.org를 방문하셔서 홈 인터넷 로그인 Instructions and Technology Support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기술 지원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정확한 일시에 대해 공지할 것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는 기술 지원 요청을 위한 연락처와 학부모께서 연락처를 남기시면 콜백이 가는 연락처 기재 문서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고 메시지를 남겨야 될 경우 학생의 이름, 학교, 담당 교사 및 학생 기기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자세하게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가정에서의 인터넷 액세스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정에 전화를 걸어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가족 중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는 휴먼 IT라는 회사와 함께 무료 또는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신속한 문의는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스크린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최상의 인터넷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flutonsd.org의 Parents 탭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FSD 360 Distance Learning을 클릭하여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자료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예술과목, 주간도전, 기술 및 사회적, 정서적 학습 지원을 포함한 재미있는 가족 활동이 마련됩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FSD 360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영재학생,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학생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진 모든 학생들을 위해 매주 새로운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학생 자녀의 원격 교육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플러턴 학구 전체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협동하고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량에 관련한 것이던 사회적 정서적 필요이던 학생들의 학습적 여부이던 함께 해낼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